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와 저주와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이 함께 계시는 이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제를 갖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도 영혼도 모두 주님의 피로 살사오니 주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주시고 우리의 남은 삶을 주장하시고 지켜주셔서 이제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 헛된 데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악한 자의 시험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더욱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더욱 분별을 하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멀잖아 다시 오시는 주님 영광 앞에 흠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그 영광에 나타나기에 합당한 자들로 구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일, 숨은 죄, 어두운 일, 불순종하는 일들 모두 주님 말씀 앞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인도 전도 여행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는 모든 곳에 우리가 나아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많은 잃어진 영혼들이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만 풍성히 맺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특히 해외에 나가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전도하는 모든 전도자들에게 그리고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의 말씀과 사랑과 위로와 능력이 더욱 함께해 주셔서 주님이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다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일일이 보살펴 주시옵소서. 병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건강한 몸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시험받는 사람, 여러 가지 연약한 중에 있는 사람 각각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오늘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0장 시편 10장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0편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중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군박하오니 저희로 자기의 배품께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며 탐니하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저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저의 알력이 미치지 못하오며 저는 그 모든 대적을 멸시하며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요동치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 입에는 저주와 괴휼과 포악이 충만하며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저가 향촌 유벽한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 눈은 외로운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그 굴혈에 엎드림같이 제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저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 강포로 인하여 외로운 자가 넘어지나이다. 저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 얼굴을 가려우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치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잔해와 언하를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자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읊기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여공 무토록 왕이시니 열방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로 다시는 위협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세상 깜깜하여 동해만
성경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신약 24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5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구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나이라. 여기까지 제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인도 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저와 또 다른 청주교회 임재춘 목사님과 또 전도사님들, 또 현지에 있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한국에서 가신 분들은 14분, 또 미국과 또 호주에서 오신 형제 자매님들도 계셨고, 이번 인도 11차 선교였어요. 그런데 11번째 갔다는 말이죠. 이번 집회가 아마 가장 그 좀 바쁘고 힘든 그런 집회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두 주간 동안 집회는 모두 다섯 곳에서 집회를 했는데, 물론 나눠서 했습니다만은 저는 모두 세 곳에 가서 집회를 하고, 다른 분들이 또 두 곳을 동시에 또 집회를 하고 했는데, 물론 이번에도 우리 많은 형제 자매님들의 그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주 은혜로이 잘 마쳤고,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날에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했는데요, 그 간증이 너무 확실하고 그들이 구원을 받고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같이 가신 형제 자매들이요, 아마 잠잘 시간도 별로 없고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간 넘도록 그냥 잠시도 쉴 시간도 없고, 정말 그 성경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게 아주 실감나더라고. 식사할 시간도 거의 없이 쫓기다시피. 그래서 여러 형제 자매들은 우리와 같이 식사하는 그 시간에 참여하지 못하고 현지인들과 같이 이제 그분들은 이제 손으로 이렇게 먹잖아요. 밥하고 카레하고 이렇게 그런 걸 같이 먹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그 전도를 하고 같이 협력을 했습니다. 그런 형제 자매들의 많은 수고와 그 희생이 없었으면은 아마 그 집회를 성공적으로 이룰 수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신 분들이 오로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아침 저녁으로 똑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그날 할 일을 의논하고, 저녁에는 모여서 그날 한 일을 반성하고 다음 할 일을 또 계획하고 하는,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하는 그런 일을 계속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도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셨고, 그 인도의 불쌍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 13억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도를 할까? 현재 그 현지인 전도인이 지금 7명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또 같이 성경을 훈련을 받아서 전도하는 분들인데 아주 잘하고 있어요. 또 우리 목사님 두 가정이 지금 이사를 가서 지금 열심히 전도를 하고 계시고 또 전도사님 한 분이 그게 가서 또 같이 단기 전도로 돕고 있습니다. 또 바로 이제 곧 한 가정이 또 이사를 들어가게 됩니다. 목사님 가정 한 가정이. 그 인도의 생활은 뭐 아시겠지만은 한국의 생활에 비하면은 너무 불편한 것이 많고 기후도 맞지 않고 아주 환경이 열악하고 그래서 생활하기 어렵지만은 오로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받고자 하는 그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아주 죽기로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전도하는 분들은 전부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을 받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모든 피를 다 쏟아주신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뭘 못하겠느냐. 하나님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자기 독생자를 죽는 데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희생만 아니라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희생이 거기에 함께 포함되어야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 희생을 또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도 다 복음을 위해서 한결같이 죽기까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전해지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생명을 바치고 피를 흘리고 희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뭐 물론 아직도 전도하다가 이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그 통제를 받고 그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일들이 있지만은 옛날처럼 전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고 목이 달아나고 하는 그런 일은 없을지라도 지금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많은 희생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전해집니다. 많은 형제 자매들의 기도와 또 그 희생과 고난을 통해서 희생이 많이 지불되는 만큼 더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고 희생이 없으면은 없는 만큼 구원의 역사가 줄어들 거예요. 그 희생을 얼마나 하느냐의 비례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역사도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그 최전선에 그 가서 선교하고 고생하는 그 선교사들 가정과 가정뿐 아니라 우리 전체의 기도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아주 큰 사명감을 느껴요. 아무리 봐도요, 이 마지막 때에 전 세계 복음 전할 책임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 같다는 생각이 점점 강하게 옵니다. 우리 말고도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있어야 됩니다. 더 많이 입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러나 지금 전 세계 전도되는 걸 보면은 옛날에 그토록 활발하게 전도되던 그것이 거의 부흥의 불길이 꺼져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 것을 느끼면서 또 그 복음 전하는 방법이 우리처럼 전도하는 그 전도는 아무리 봐도 없어요. 혹시 보셨으면은 얘기를 해주세요. 우리처럼 전도하는 사람이 많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 전도하는 방법이 우리가 하는 것처럼 전도하는 전도단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우리처럼이라는 말은 뭐 우리가 특별히 뭐 머리가 좋아서 우리가 특별히 개발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성경에서 깨달은 겁니다. 그게 가장 성경적이고 성경을 그대로 역사적으로 그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그 유명한 설교가 나오죠. 또
그 사도행전 13장에 바울 사도의 긴 설교가 나오는데 그걸 보면 전부 역사적인 설교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역사를 쫙 얘기하고 결국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세례 요한이 을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서가 없으면 예수님이 못 오시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 개인도요 시간적으로는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 긴 기간이 필요 없을지라도 적어도 성경에 있는 그 순서가 또 필요합니다. 그건 반드시 뭐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니고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알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거역하는 자에게 징계와 형벌을 내리시고 그리스도를 배척한 그 죄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러나 인간이 범죄한 것에 비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더 크다는 걸 또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그 순서가요 사람이 구원받는데 꼭 필요한 겁니다. 교회 한 번도 안 다닌 사람도 그대로만 전도하면은 반드시 구원을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그 내용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고 가장 성경적이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전 세계 전도를 특별히 우리에게 맡기셨다 그런 생각이 아주 점점 더 강하게 듭니다. 우리가 가서 전도하는 곳마다요 수십 년 동안 이번에 가니까 인도에 그 우리가 항상 가 전도하던 마니프라는 지역에는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이제 내년에 그 100년째 100주년 기념 행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는 뭐 자기들 말로 막 99%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아주 자랑을 하는데 그게 마약 사용을 한 사람이 많고 또 에이즈 환자도 많고 동족끼리 서로 싸워서 해마다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작년에도 400명이나 죽었대요. 그 부족끼리 싸워가지고 그런 걸 보면은요 그냥 말로 기독교지 그 속에 거듭난 사람이 몇이나 있겠나. 지금까지 우리가 봤을 때 그들은 다 교회에서는 열심히 해요. 주일날 되면 다 교회당에 모여서 가게는 문을 다 닫아버립니다. 주일날은 다 기독교인들이니까 다 교회 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데 거듭난 사람은 찾아볼 수 없어요. 우리가 전도하면은 말씀을 전하면은 이런 말씀을 처음 들었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앞다투어서 서로 자기 교회 와서 집회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 응할 수가 없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요 기독교는 전파되었으나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은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다 하는 그 말이 사실입니다. 많은 지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든 안 받든을 막론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한 번씩 복음을 전해주는 것은 우리의 책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대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들이 듣고 안 듣고 구원 받고 안 받는 것은 자기 책임이고 구원 받을 수 있는 확실한 그 말씀과 복음을 전해주는 것은 우리 책임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다 해야 되겠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 빠짐없이 이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도요 많은 사람이 기도하셨죠? 예, 기도하셨어요.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기도는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형식이 아닙니다.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쟁할 때에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여호수아가 나가서 전쟁해서 싸워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은 이스라엘이 지고, 아말렉에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 앉아서, 예? 모세는 돌 위에 앉았고, 두 사람이 그냥 하루 종일 손을 붙잡고, 아프면 내리니까 내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겼다. 그 말씀 있죠. 물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랬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기도 안 해서 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하는 걸 요구하십니다.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대로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우리가 기도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하시면 될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꼭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인데 어떡할 겁니까? 하나님이 뭐 잘못하셨다고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이번 전도 기간 동안에 기도를 안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잊어버렸어요. 잊을 것이 따로 있지, 그걸 잊으면 안 되죠. 앞으로는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하시고, 기도만 할 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선교비를 보내야 돼요. 내가 안 가려면 다른 사람을 보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많은 선교비가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교회 안에서 쓰는 그 재정 돈보다도 선교비로 나가는 돈이 더 많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선교사를 보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우리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나중에는 한 가정에서 선교사 한 가정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각오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가 멀지 않아 주님이 오시는데요, 요즘에 뭐 세상 다 끝나간다는 거 세상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죠. 우리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2012년이 되면은 세상이 끝난다, 뭐 그런 영화도 막 계속하고, 뭐 텔레비전에도 세상 이제 한계쯤에 도달했다, 뭐 지구가 죽어간다, 뭐 세상이 끝난다, 종말이 오고 있다. 그게 그 우연히 지어낸 얘기 아니고 그게 사실입니다. 언제쯤인지는 정확하게 아무도 말할 수 없지만 성경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거든요. 이런 일이 되는 걸 보면은 주님이 오실 날에 가까운 줄 알아. 세상 끝에는 이런 일이 있으리라. 그 우리 앞에 이르고 있잖아요. 이 땅에다 밀어두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책망받을 것이 없이, 부끄러울 것이 없이 칭찬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 큰 축복으로, 영광으로 갚아주실 테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재를 위해서 현재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미래,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위해서 우리가 현재를 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주일에 최근에 구원을 받은 분들, 또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분들, 또 물론 구원받은 사람들 누구든지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런 말씀을 좀 정리해서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구원의 3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 영혼 구원, 구원받은 후에 그 마음과 생활이 변화되어가는
그 성품구원, 생활구원을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계속 이루어가야 되는 성장해가는 것, 성화되어가는 구원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의 이 낮은 천한 몸도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고 죽은 자는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는 그 몸의 구원 세 가지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어떻게 사느냐,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천국 가니까 뭐 그때만 기다리고 뭐 적당하게 내 편리한 대로 살아도 괜찮겠지, 어림도 없는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감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거룩하시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우리의 신분을 결코 잊지 마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예, 왕자라고 합시다. 왕자. 좀 있으면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 신분을 잃어버리고 말하고 행동하면 되겠어요? 예? 왕자가 거지처럼 행동하고 깡패처럼 아무렇게나 하고 예, 한다면은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예, 우리는 뭐 왕자가 아니라 예? 예,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 천사보다 더 영광스러운 예? 예,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사람들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신부고 주님 오신 날 그 영광에 들어갈 사람입니다. 우리의 그 신분, 우리의 위치 잊지 말고 그게 걸맞게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명실공히. 예? 이름은 좋은데 행동이 잘못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 자녀가 어떻게 비슷하게 살 수가 있겠어요? 비슷하게 살 수 있다면 그건 모순 중에 모순입니다. 예? 지옥 갈 사람하고 천국 갈 사람하고, 천국 갈 사람이 지옥 갈 사람처럼 살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이제 때가 다 끝났다. 이제 구원받을 때도 끝났고, 이제 천국 갈 사람은 천국 갈 사람대로 준비된데,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응? 선한 자는 그대로 선하게 하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내버려 두라. 이제 때가 다 됐다. 모든 게 끝났다. 추수 때가 되면은 곡식은 곡식대로, 알곡은 창고에 들어갈 준비가 하고, 이제 쭉쟁이나 가라지는 이제 불탈 준비가 다 하고, 그죠? 끝나는 거예요, 이제. 예. 마지막 때 되면은요, 천국 갈 사람은 천국 사람으로 쫙 구별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갈 채비를 이제 점점 더 지옥 갈 사람처럼, 예? 점점 더 흉악해지죠. 예? 싸나워지고, 포악해지고, 지 마음대로 살고, 예. 우리가, 예, 구별되는 겁니다, 구별. 예.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물이라는 말이죠. 구별된 물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몸은 아직 땅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주님의 택함을 받은 자예요. 구별된 사람이에요. 거룩한 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원한 천국과 영광에 들어갈 사람입니다. 그걸 잠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예? 이 세상에서 나와서 구별되어야 됩니다. 모든 것,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치 않는 것은 전부 하나하나 정리해야 됩니다. 예? 신앙에 도움되지 않는 친구도 끊어버리고, 예? 예, 신앙생활에 합당치 못한 취미도 전부 끊어버리고, 예? 쓸데없는 시간, 쓸데없는 네,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는 것도 다 우리가 정리해야 됩니다. 예?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그 에너지, 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예? 이제 100% 가동해가지고요, 하나님으로 해서 살도록, 예? 예,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빈 긴장을 잠시도 풀면 안 된다는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성경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예? 성경대로 구원받았으면 성경대로 살아야지 성경대로 천국 갈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성경대로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성경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살 수가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성경으로 못 삽니다. 예. 구원받은 사람은 성경대로 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이 우리와 같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못 삽니까? 예. 그냥 예. 육신인지라 내가 어떻게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나뇨. 예?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능력도 의지해야 되죠. 왜 안 됩니까? 안 되기는. 예? 앞서간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느냐고.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그랬잖아요. 그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혼자서 뭐 기도하고 혼자 성경 읽고 혼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아니고 그한다는 말은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곳이 어디냐 그거예요. 어디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는 주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라 그랬잖아요. 그럼 주님 안에 가지가 포도나무의 둥지에 붙어있는 게 주님 안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몸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다 합해서 몸이에요. 우리 개인은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럼 나는 마지막 손가락 한마디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지체 하나가 머리 대신 주님께 붙어 있는 방법이 뭐예요? 이 몸에 붙어 있는 게 주님 안에 붙어 있는 거예요. 네? 뭐 손가락도 머리에 붙어 버리고 발가락도 머리에 붙어 버리고 전부 다 머리에 붙으면 그게 그런 게 아니고 이 몸은 전부 붙어 있어요. 네? 붙어 있다는 증거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제 머리가 말합니다. 너 손가락 까딱까딱 해봐. 까딱까딱. 여기 붙어 있다는 증거예요. 그렇죠? 안 붙어 있으면은 아무리 명령해봐야 소용없어요. 피가 통하고 신경이 통하고 영양이 공급되고 참 에너지가 공급되고 예? 이 지체가 이 몸에 붙어있는 것이 주님께 붙어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말은 예?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으로 연합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그거 교회라 그럽니다. 교회.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안에. 어린 아이가 그냥 엄마 품에 안겨 있으면 돼요. 온 가족들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면 돼요. 도망가면 안 됩니다. 어린 아이는 못 도망가도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도망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하라고 말한 겁니다. 예. 이것을 모르면 신앙생활에 실패합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죠. 우리 뭐 내 어떤 착한 행실이나 어린 공로로 받은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후에 신앙생활도 내 어떤 의지와 내 용기와 내 어떤 노력으로 예? 열정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주님 안에 거함으로써 그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계속 공급받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그래서 교회 안에서 계속 교제하고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합니다. 그러면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요. 자란다는 말은 이 애 성품이 점점 무너지면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루어져요. 예? 그리고 자라는 만큼 죄가 점점 멀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예? 신앙이 성장해야 돼요. 예? 예. 구원 받았어도 미워할 것 그대로 미워하고 욕심낼 것 그대로 하고 하고 싶은 말 싸우고 싶은 말 그대로 다 하고 다투고 예? 시기와 분쟁과 다툼 교만하고 그게 계속 그런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 사람이 구원을 못 받았든지 아니면은 구원을 받았어도 예? 영적으로 병들었든지 아직 어린 아이예요. 태어나기는 태어났는데 3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그냥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처럼. 그렇죠? 골칫덩어리죠 그러면. 예?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점점 주님처럼 닮아가는 걸 원하시잖아요. 예?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교회 안에서요,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성령의 가르치심과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을 좀 같이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이제 읽은 말씀이에요.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빚진 자라는 말은 뭐 물질에 빚진 자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 물질은 빚진 자가 되지 마라 그랬잖아. 사랑의 빚 외에는. 예? 그런데 여기에 빚진 자라는 것은 빚진 자는요 빚쟁이가 계속 달라고 졸라대잖아요. 그죠? 여러분 빚을 져서 그 빚쟁이한테 졸려본 경우 있죠? 참 괴롭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라는 말은 뭔가 우리에게 계속 빚쟁이가 뭘 빚달라고 요구하듯이 예?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는 말은 예? 육신은 계속 뭘 요구해요. 좋은 거 먹여달라, 예, 좋은 거 보여달라, 좋은 거 들려달라, 육신 기분 좋게 해달라. 계속 육신의 요구가 끝이 없어요. 잠언에 보면은 그물에게 두 딸이 있어서 타고 타고 하느라 맨, 예? 예. 그물이가 피를 빨아먹듯이 계속 뭔가 요구해요. 예. 그 육신의 요구를 다 들어주고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예? 육신이 원하는 거 다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 어떻게 하느냐고. 예. 육신에게 져서 육신에게 빚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육신대로. 예? 그래서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여기 육신을 조차 살면은 반드시 죽는다는 말은 영원히 죽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한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육신을 따라 산다고 영원히 지옥 간다 그 말 아니고 육신을 따라 살면은 그게 죽은 생활이에요. 죽은 생활. 하나님 보실 때. 예?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아서나 죽은 자라 그랬잖아요. 예? 산 사람은 산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예? 살았는데 죽은 사람처럼 행동하면 되느냐고. 예? 이 세상 사람들은요 송장이 걸어댕기는 거 한 가지예요. 그 바다에 그 빠져 죽은 사람 보면은요 빠져 이제 시체가 둥둥 떠댕기잖아요. 파도가 치면은요 살아있는 것처럼 춤추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요 멀쩡하게 좋은 옷 입고 댕기지만은 송장이 걸어댕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하나님 보실 때는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육신대로 살면은 하나님 보실 때 그 죽은 자다 그래요. 죽은 자와 같다. 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응?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영으로서 자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두 힘이 있죠. 예. 속사람 그 사람 속사람 성령이 와 계시죠. 영이. 예?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은 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육체는 영혼을 거스려 싸우잖아요. 응? 예, 이 육신은 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살지 못하도록 계속 예, 사랑해야 되는데 미워하고 예? 서로 베풀어야 되는데 자기 욕심 치려고 그러고 예?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는데 교만하고 그치게 하고 이 자꾸 성령의 어떤 뜻을 그 거역하고요. 예? 예. 그래서 예, 이 육신이 성령을 거스리거든요. 영혼을 거스려 싸운다 그랬잖아요. 제일 첫 번 대적이 누구냐? 자기입니다. 자기.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전쟁인데 제일 먼저 싸워야 될 대상이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자기와의 싸움. 예. 자기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마귀에 싸우고 자기와의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세상과 싸우고 마귀하고 싸우겠어요. 그리고 마귀가 사용하는 첫 번 무기가 육체입니다. 육체. 육체 소유. 예?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아담에게 하와에게 와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겸 탐스러운 먹으면 죽는다는 생명과는 매력이 없어 보이고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신 선악과가 그렇게 탐스럽고 먹음직하고 먹으면 지혜롭게 될 것처럼 그게 마귀가 육체의 이 그의 소욕을 충동시라는 거예요. 전부 육체의 말초 신경을 그냥 전부 총동원해 가지고요. 육체가 좋아하는 걸 전부 하도록 계속 충동이잖아요. 예? 그래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랬잖아요. 정복하라는 말이에요. 예?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그러면은 산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예? 자기와의 싸움에서 지면은요 신앙생활이 안 돼요, 안 돼요. 예. 그리고 이제 14절에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뭐냐?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다 그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이 오셨잖아요. 예?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너희가 그때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예? 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지금도 불순종하는 자들 속에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 너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예? 허물과 죄로 영혼이 죽어 있을 때 구원받기 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따랐다. 그 마귀는 사람의 육체 속에 역사한다 그랬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한다 그랬죠. 예?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역사는 그 안에 그걸 따라 살았다.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후에는 이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말이에요. 영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예?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요, 마귀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마귀를 따라 살았어요. 예. 육체의 소욕 따라 사는 것 자체가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세상에는 예, 온갖 죄를 짓고 싸우고 죽이고 하는 그 모든 것은 마귀가 역사하는 아주 그래서 수라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귀가. 응? 그래서 온 천하를 요란케 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마귀를. 예? 이제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그 성령을 따라 사는 거다. 예? 하나님의 영, 성령을 따라 예? 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 자녀라는 증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 예? 뻐꾸기가요, 알을 낳을 때요, 제개비나 다른 새 둥지에다가 알을 낳는 거 아시죠? 예. 그래가지고는 지가 이 알을 안 까요, 뻐꾸기는. 남의 둥지에다가 알을 낳으면은 이 제개비가요, 자기 알인 줄 알고 이렇게 품고 있으면은요, 응? 이제 제일 먼저 깨어나요. 다른 알보다도. 그러면 나머지 다른 알을 전부 밀어내가지고 다 떨어뜨리고, 예? 지 혼자 남아요. 이 바보 같은 제개비의 엄마는요, 예? 그게 자기 새끼인 줄 알고 키워요. 조금 키워놓으면 자기보다 몇 배나 커도 그래도 눈치를 못 채. 그래 이제 진짜 엄마 뻐꾸기는요, 예? 자기 새끼가 잘 깨어나는지 잘 크는지 자꾸 와서 뺑뺑 돌면서 지켜보는 거예요. 이제 날 때쯤 되면은 뻐꾸 그러면은요 이 뻐꾸기는 제 엄마 소리 듣고 날아가 버려요. 예, 그럼 제개비는 뭐냐고? 예, 뻐꾸기는 제 어미의 소리를 듣습니다. 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요. 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다는 말이 뭐겠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진리 가운데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예? 어떻게 인도하느냐? 진리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성령의 가르치심과 예?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보호하심 안에 있습니다. 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생활.
자, 그걸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제 받으려면은 우선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저도 제일 먼저 구원받을 때 죄사함 받았다는 걸 알았죠. 죄사함, 영혼이 죄사함 받았다는 거. 그거 믿으니까 이제 지옥 갈 걱정은 끝났어요. 천국 갈 자신이 능력해요. 예. 문제는 죄 때문에 심판받고 죄 때문에 지옥 갔는데 죄가 없는데 왜 지옥 갑니까? 지옥 안 가면 갈 데가 천국밖에 없어요. 예? 성령이 배우다 보니 아니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게 죄사함 받았단 말이나 구원 얻었단 말이나 같은 말이잖아요. 또 배우다 보니 아 그때 거듭났잖아. 그 죄사함 받을 때 죄사함 받았다 구원 받았다 거듭났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걸 모르면요, 아, 나 죄사함 받았는데 구원 어떻게 받죠? 그래요. 에? 어떤 사람은 구원 받았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거듭나죠? 같은 말이라니까요. 그 다음에 또 성경 배우다가 아차, 내 안에 성령이 계시구나. 이건 진짜 깜짝 놀랄 일입니다. 예? 성령이 계신다. 예?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예? 죄사함 받았다는 거 확실히 믿을 때 성령이 오신 거예요. 예?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고린도전서 2장 12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의 영은 마귀 영입니다. 그럼 하나님께로 온 영은 성령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 받았어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합니다. 성령이 오실 때 그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이 예? 목마른 자는 내게 오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거라. 예? 그 성령이 언제 오시느냐? 어떤 사람은 막 기도할 때 온몸이 확 끈하고 막 하닥닥 자빠질 때 성령이 오시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 분이 성령이에요. 그 은혜의 성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 은혜의 성령, 진리의 영. 은혜를 깨닫게 하고 진리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려 합니다. 성령이 오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확실히 알고 믿었다. 믿어지는 것이 기적입니다. 믿어지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어도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참 이상해요. 어떤 사람은 수십 번 들어도 안 믿어진대. 그냥 그렇게 확실한 것이 땅을 치고 통곡을 해야 됩니다. 뭐가 잘못되어 있어요? 교만해서 그렇든지 구원받기를 간절히 사모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는 것은요, 이건 기적입니다. 예? 그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예? 율법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듣고 믿을 때 성령이 오신 거예요.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예? 성령이 계신 줄 몰라도 계셔요. 근데 성경을 배우다가, 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어린 애가 자기 안에 심장이 있는지 뭐 간이 있는지 몰라도 있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알잖아요. 인체 구조학을 배우다가 네? 구원받고 나면은 성령이 계신다는 걸 몰라도 계셔요. 구원받았다 할 때요. 구원받은 거 알지만은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걸 모를 수 있잖아요. 구원받고 나면 아 내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그 엄청난 사건을 알잖아요. 네? 예. 그래서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성령이 계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성신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성령이 계신다는 걸 알면은 근심 걱정 필요 없죠. 주님이 계신데 뭐 두려움도 필요 없어요. 부러울 것도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뭐가 부러워요? 염려할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고 예? 외로울 것도 없어요. 세상에 다 나를 버려도 주님이 같이 계시면 돼요.
예? 만족해요. 예. 그리고 주님이 계신다는 거 알면은 함부로 행동 못 합니다. 예. 내가 예, 주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면 주님이 시기하시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장 5절에 보면은 예? 너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 생각하느냐. 가장 자기를 사랑하는 남편이 예? 아내가 자기보다도 다른 남자를 좋아하면은 남편이 예? 시기 안 하겠어요? 예.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주님이 시기하신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할 뿐 아니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세요.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거든. 정말입니다. 예? 사랑하기만 하고 사랑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 그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주고받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미워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악을 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 주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어떤 고난도 받고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예?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을 잘못하고 행동을 잘못하면은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성령이 근심하신다, 슬퍼하신다 그래서 슬퍼.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예, 시편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슬프게 한 일이 몇 번인고. 예? 자식이 잘못하면은 부모가 슬퍼하지 않겠어요? 근심하지 않겠어요? 예?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염려하시는 완전한 인격자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완전한 인격자입니다. 예?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성령은 로마서 8장 16절에 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시나니 우리가 자녀라는 것을 믿고 깨닫게 확신시켜주는 게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3절에 너희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예. 같은 뜻입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받았단 말이나 예? 여기 중요한 서류를 읽고 도장을 쾅 치는 것처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내게 도장을 딱 쳐요. 성령으로 예?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 예.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계신다는 걸 먼저 아셔야 됩니다. 예? 예. 구원은 받았는데 성령이 안 계신다 그런 말은 그런 일은 없어요. 예? 구원 받았다는 말이나 성령 받았다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그걸 몰라서 죄를 지었다고 해요. 함부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몸이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몸을 가지고 죄를 지은 거예요. 예?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주님과 내 영과 이제 분별 구별을 못 해요. 예? 쇠가 불 속에 들어가면은 예? 불이 쇠 속에 들어가서 빨갛게 되죠. 이게 쇠와 불이 하나가 된 거예요. 쇠덩어리인데 불덩어리예요. 그것처럼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나와 연합돼서 한 영입니다. 이걸 주님의 영과 내 영을 이렇게 분리를 못 시켜이자 아세요? 주님이 계신다는 걸 몰라도 계셔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예. 그걸 모르면은요 이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 해요. 뭐 옛날에 그 재밌는 얘기 있잖아요. 옛날에 그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미국에 못 가고요 배를 타고 막 한 달씩 두 달씩 걸려서 이제 미국에 갈 때가 있었죠. 예? 예. 그래 어떤 가난한 그 공박사가 이제 미국에 가는데 응? 자기 친구가 이제 배표를 하나 사줬대요. 그래서 미국에 몇 날 오늘 오래 또 수십 일 걸려서 가는데 식사 때 되면은 식사 종이 땡강땡강 울리면 사람들이 가서 막
맛있게 음식을 먹는데 이 분은 식당에 못 가요. 예. 돈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며칠 굶었는 거예요. 이제 몇 끼 굶고 나니까 배가 고프거든. 그래서 식당에 내가 끼우고 사니까 사람들이 뭐 조금 몇 끼 안 먹고 막 남겨놓고 가거든요. 그래서 가서 연체 불구하고 그 남은 것 좀 먹어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괜찮아요. 아, 감사합니다. 먹었어요. 또 몇 번 굶고 나니까 또 배가 고파서 또 가서 남은 것 또 얻어먹고 내일 아침이면 이제 미국에 도착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 도대체 아 식사 시간 안 오고 끝날 때쯤 되면은 어? 남 먹던 거 와서 또 얻어먹고 그러니까 하도 이상해가지고 물어봐는 거예요. 여보시오, 왜 당신 식사 시간에 같이 식사를 안 합니까? 왜 남은 거 이렇게 그 잡숫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참 부끄럽습니다만 제가 돈이 없습니다. 배표 없습니까? 아, 배표는 있습니다. 배표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면 아이고 선생님 그 배표 안에 밥값 다 지불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배표를 끝에서 읽어보니까 이 도착될 때까지의 모든 식사값도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안 읽은 거예요 그걸.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예. 꼭 그 사람 한 가지예요. 성경을 잘 읽어보시라고. 구원만 받았는가? 성령이 계신다는 약속이 있는데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걸 계신다고 한 게 아니에요. 예. 성령이 계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예, 성령이 계실 때 성령이 예, 우리에게 예, 우리에게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천국 들어갈 때까지 지켜주세요. 그걸 알지 못하면은 답답해지고 예, 걱정하고 고민하고 외롭고 두려워하고 예? 그걸 모르면은 죄를 지어요. 하나님이 참 멀리 계신 줄 알거든요.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배미창에 그 담요 뒤집어 쓰고 누운 것처럼 하나님이 그걸 못 찾아내겠어요? 예? 성령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느냐고 우리가요. 예? 그 성령이 예,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는 것은 성령이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예, 같이 읽읍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란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존해주고 지켜주고 우리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은혜를 깨닫게 해주는 예?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고 그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우리를 그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분입니다. 보혜사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그 제자들이 기록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다니실 때 3년 반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한 자라도 기록했습니까? 한 자도 기록 안 했어요. 예. 뭐, 정치가 높은 분이 어디 가는 곳마다 뭐라고 발표하고, 그러면은 기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막 쓰잖아요. 녹음도 하고. 예? 그러나 예수님 다니실 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한 자라도 기록한 사람 없다고. 예.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 말씀을 빠짐없이 소상하게 기록할 뿐 아니라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설명까지 기록해놨냐고. 그 사복음서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네?
성령이 오시자마자 제자들에게 예?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전부 생각나게 한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말씀 들어도 깨닫지도 못했어요. 예?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할 것이 많으나 지금은 감당치 못하리라 그랬잖아요. 깨닫지도 못해. 성령 오시자마자 그 들었던 말씀을 생각날 뿐 아니라 그 뜻도 다 깨달아지고 예?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예? 예수님이 하신 말씀뿐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뜻까지 거기 옆에서 설명도 붙어 있잖아요. 예. 그가 모든 걸 너에게 가르치신다. 그 모든 것이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모든 것, 우리가 믿는 데 필요한 모든 것, 구원받은 후에 필요한 모든 말씀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예? 그래서 제자들이 이 성경을 기록했고, 예? 그 다음에 서신서에 바울사도는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일이 없죠. 물론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나중에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했습니다. 바울사도는. 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 바울사도가 뭐 자기 마음대로 씁니까? 아닙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예? 그리고 그 성령은 이제 성령으로 기록된 그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예?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예?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예? 그 세상적인 어떤 그런 차원에서 말이죠. 이 성경을 알려고 덤비는데 예? 그건 물입니다. 물이. 예? 맛을 입을 먹어봐야 아는데요. 귀로 들어서 맛을 알라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소리를 지십니다. 예?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이 성경을 진정으로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게 당연해요. 예? 그 사람들은 항상 이 성경을요. 문학적으로, 도덕적으로, 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뭐 그런 식으로 배웁니다. 예? 예. 하나님의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예.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예. 집에 키우는 개를요. 평생도록 키워도 주인의 사정을 모릅니다. 예? 주인이 지금 부도가 나 가지고 회사가 망하게 돼서 고민하는데 집에 키우는 개가 압니까? 모릅니다. 주인의 사정을 사람이라야 사람의 사정을 압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알지 못한다. 짐승이 사람 사정 모르듯이 사람이 하나님 사정 모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의 영으로만 압니다. 예?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나이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예? 그래서 참 죄송합니다만은 막 신학 박사님 뭐 목사님들 뭐 유명한 사람들요 성경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너무 예 그저 통상 지식적으로 그냥 배워서 예 남이 그렇게 말하니까 하는 게 그 깊이 그 속에 뭔가 생명이 없어요. 예 확신이 없어요. 예 그 너무 몰라요. 몰라도 너무 몰라. 모르는 게 기적이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예.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예?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걸 통달합니다. 예. 그래서 그 예? 성령으로야만 하나님의 신령한 일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 성령은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27절. 요한일서 2장 27절 28절을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걸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오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요한 1서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교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게 너희는 구원받은 사람이 합니다.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가나니. 기름 부음은 성령을 가르칩니다. 성령.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래요. 성령. 예? 성령을 기름 붓듯 우리에게 하셨다. 예? 그 기름은 성령을 가르칩니다.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성령이 너희 안에 가하시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걸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성령이 오시면 모든 걸 너희에게 가르치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다. 그 성령이 모든 걸 너희에게 가르치신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 말은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을 가지고 아 기름 부음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이 내게 직통 가르치니까 아무도 날 갈 필요가 없어. 문 꼬끄리 잠가놓고 이제 혼자서 주여 하고 이제 성령에 배우려 갑니다. 잘못하면 귀신 받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너희입니다. 너희. 예? 너희 안에는 이 물이 안에 성령의 가르치심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에게 성령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가르치심은요, 개인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는 동시에 교회를 통해서 가르치는 말씀이 또 따로 있어요. 예? 우리가 때때로 혼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교회라는 그 한문이요 참 의미가 있어요. 가르칠 교자다가 모일 회자거든요.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모일 때마다 성령의 가르치심이 있습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여기 뭐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배라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 생활 전부가 예배입니다. 성경 어디에 뭐 예배 어디에 모여서 예배 시작했다, 예배 순서 있고 예배 마쳤다 그런 것 있으면 제발 좀 가르치십시오. 없어요 그런 거. 그건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 성경에 말하는 예배는 구원받은 그날부터 하나님 앞에 간 날까지, 그리고 예배는 천국 가서도 계속될 거예요. 예? 예, 그 예배라는 말과 제사라는 말과 봉사라는 말이 다 같은 말입니다. 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생활 전부가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말한 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응? 이 몸을 가지고 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제사장이고 우리 몸이 제물이고 예? 그리고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따라 살아가는 생활 전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는지 하는 그 모든 생활이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고 그게 영적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영적 예배.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여기 예배 시작합시다,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말을 못 들으셨을 거예요. 예? 물론 이것도 예배가 아닌 게 아닙니다. 예배 연속입니다. 그러나 더 자세히 말하자면 예배하는 방법 배우러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자마자 예? 이제 각 교제를 한다든지 예? 주님을 위해서 봉사한다든지 가정생활을 한다든지 직장생활을 한다든지 그리스도인의 생활 전부가 예배가 돼야 돼요. 예? 예배는 뭐 시작하고 끝나면 안 돼요. 예배 끝나면 그때부터 죄 가운데 빠져요. 예배는 연속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게 모여서 제일 먼저 할 일은 뭐냐, 말씀 배우는 겁니다. 기름 부음이 모든 걸 가르친다. 성령의 가르치심 외에 인간의 가르침이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말은, 갈라디아서 6장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걸 좋은 것을 함께 하라든지, 가르치는 자를 더 존경할지니라든지, 하나님 말씀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인도하는 자라든지, 가르치는 자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사역자를 세워서. 그런데 그 성령의 가르침, 가르치는 사람은 성령에게 먼저 배워야 돼.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가르치심 외에 인간의 가르침이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예? 기름 부음이 모든 걸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그것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는 그대로 주 안에 가라. 그 성령의 가르치심이 하면은 거기는 참되고 그것이 없습니다. 구원받는 데 필요한 것,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예? 가르칩니다. 그리고 참되고 거짓이 없다는 말은 그 성령의 가르침이라면은 그게 거짓이 있을 수 없어요. 잘못된 게 있을 수 없어요. 혹시 말을 실수하고 혹시 가르치는 사람이 미숙해서 좀 실수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요. 중요한 거 여러분 잘못 가르치는 거 보셨습니까? 예.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자신 있게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내게 죄를 책잡아 봐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게 잘못한 것 책잡아봐라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 교회에서 잘못된 거 가르치는 거 있으면 책잡아보라고 그럼 말할 수 있어요. 예? 아무도 잡아내지 못합니다. 요즘에는 뭐 우리 설교가 인터넷에서 다 올라갑니다. 뭐 전도 집회, 뭐 주일 집회, 수요일 집회 뭐 모든 것 다 그냥 공개하고 책도 있고 그래서 차단해보라고 잘못된 거. 예? 하나도 잡아내지 못합니다. 무턱대고 욕합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십자가 죽었습니까? 거짓말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예수님을 예, 그 예, 사형 선고를 내리잖아요. 예, 그래서 영구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그래서 나를 핍박해서 이제 너희도 핍박할 것이다. 예, 무조건 핍박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기 위한 마귀 역사입니다. 이번에도 제가 그 인도에서 들었어요. 그 어떤 곳에서 전도하면은 제일 대적하는 사람이 이교도가 아니래요. 기독교인들이 이 복음을 대적해요. 그거 참 희한해. 예.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아닙니다. 빌라도는 예수님 죄 없다고 세 번이나 아마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어디 죽을 죄가 있느냐고. 유대인들은 기어코 죽이라고. 예.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선동해가지고 지금도 이 복음을 대적하는 자가 누군지 아세요? 제일 대적하는 자가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들 속에 마귀의 역사예요. 예? 자 어쨌든 예?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가라. 교회 안에는 성령의 가르치심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는 거예요. 그 가르침 안에 거하는 게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말씀 가르치심 안에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재차 강조하죠.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은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주님이 오시면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 부끄럽게 될 사람이 있고 부끄럽게 되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주님 앞에 서기는 서는데 부끄럽게 될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뭐냐? 예? 똑같이 교회 모여서 성경 배우고 교제하고 하는 것 같지만은요. 정말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있고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주님 밖에 거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네? 정말 그 머리 대신 주님께 붙어 있고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내가 붙어서 가지로서 한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고 성령 하나 되게 한 걸 지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다스림과 역사하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한 몸입니다. 몸. 이 머리에 붙어 있는 몸은 똑같이 움직이잖아요. 예?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온몸이 같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예? 예. 발이 피곤하니까요. 야, 네 손만 오늘 일해라. 나는 발은 나는 좀 쉴란다든지. 아, 나는 눈 너무 피곤하니까 까불란다. 이렇게 하면 무슨 일이 되겠어요. 그래. 구원받은 사람이 참 뭐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한 마음이 돼가지고
그 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주를 위해서 살잖아요. 그런데 주님 오시는 날 그 몸 안에서 성령의 다스리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가르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살았는지 아니면 개인주의로 자기 육신을 따라 살았는지 그게 딱 드러납니다. 주님 오시면 그게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지 않은 사람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았던 게 드러날 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예? 아니 남들은 피를 흘리면서 최전방에 나가서 목숨을 거놓고 싸우는 전쟁터에 예? 저 뒤에 가서 땡소리에 가서 한 잔 마시고 춤추고 있다면은 그게 용납이 되겠어요? 그래? 예? 그래서 예, 그 성령의 가르침 안에 거하라는 말은 가르치심, 가르치는 뭘 받는 목적이 뭡니까? 왜 배웁니까? 그 말씀대로 깨닫고 살라고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듣기만 하고 자기를 속이지 마라 그랬잖아요. 듣기만 하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실행하는 자니 그 사람이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뭐예요? 듣고 좋다 하고 그냥 예? 잊어버리고 해서 배웁니까?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라고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 그 말씀 안에 거하라는 말은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라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성령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떠나서는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요 교회 안에 있을 때는 가르침 받고 또 전도도 잘하다가 어떤 사람은요 전도인들 중에도 야 이제 내가 성경 알 만큼 알았고 이제 예, 설교도 내가 잘하고 전도하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생기고 내 설교 잘한다고 칭찬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 혼자 하고 싶은 마음이 딱 들어요. 어떤 사람 그러죠. 이제 뭐 같이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아니면은 가게에 같이 하다가 이제 남의 밑에서 일하기는 것이 이제 싫은 거예요. 자기 혼자 독립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독립하면 막 떼돈 벌 거거든요. 그래서 회사를 배신하고 그것에 기술 빼내가지고 예? 뭐 아니면 가게 따로 차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 있죠. 예. 몰라요. 세상 일은 혹 그래서 될 일이 될지 몰라도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사람이 몇 사람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혼자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100%의 실패입니다. 그때부터 성경 못 깨닫습니다. 그때부터 구원의 역사 안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순 육신이요 수단 방법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잠언 18장 1절에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이 거룩한 무리, 무리는 아무 무리가 아닙니다. 숫자가 적든 많든 거듭난 성도들이 성령을 따라 사는 그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무리를 위해서 스스로 떠나는 사람이야. 나뉘는 사람은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예? 어떤 사람은 명예심을 위해서, 자기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예? 예. 자기 소욕을 따라서 그래 떠나요. 그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침을 배척하는 거예요. 될 일이 아니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성령의 가르치심이 있다는 것, 그 교회를 떠나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 우리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 육신의 소욕을 이겨야 된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날 때부터 가졌던 이 유전받은 옛 성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이 타락된 마음이 아직 찌꺼기가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지 몰라요. 구원받자마자 이 싹 없어지면 좋겠는데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처리하는 분이 성령입니다. 이제. 예? 예수님의 피는 죄에 대한 심판, 죄의 값을 갚아주었고 구원받은 후에 성령은 예?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은 말씀으로 이 죄의 세력, 옛 성품을 변화시켜요. 예? 이걸 고쳐나가는 거예요. 예? 에베소서 3장 16절을 봅시다. 에베소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이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의 육체고, 이 육체만 말하는 게 아니라 육체의 소욕 있잖아요. 육신의 생각 그 포함해서 그게 예?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속사람과 그 사람의 전쟁이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 그 사람을 이기려면은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예?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우리가 이 몸의 건강을 위해서요, 좋은 음식도 먹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하잖아요. 그죠? 적당한. 예. 그리고 건강에 제일 중요한 것이 몸에 필요한 적당한 음식을 영양을 섭취하고 그 다음에 적당한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요. 운동. 그러면은 건강하다는 말은 뭐냐? 우리 시시각각으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병이 몸에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나갔다 그런 거예요. 뭐 요즘에 뭐 신종 풀어도 누가 걸린지 몰라. 모르는 사이에 들어왔다가 건강하면은 모르는 사이에 나가버려요. 예. 뭐 그 결핵이나 그 외에 뭐 그 외에 어떤 나쁜 그 병균도요. 우리 이 막 병균들이 막 이 공간에 막 떠돌아다니잖아요. 우리가 먹는 음식도 그렇고 공에 막 이래가지고 예? 얼마나 많은 병이 돼. 그러나 건강하면은 그걸 이긴다고. 병이 든 사람도 건강하면 병을 빨리 이길 수 있어요. 체력이 강하면은. 약하면 어떻게 해요? 병이 딱 병균인데 돌았다가 약하면 이제 그 병이 나를 몸을 이제 잡아버린 거예요. 발병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 예. 우리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면은 육신의 맥을 못 쳐요. 예. 죄가 있어도 이걸 맥을 못 친다고요. 예?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우리를 양육해요. 그래서 예? 우리 속사람이 점점 강건해지고,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과 생각에 꽉 채워지면은요, 이 육신의 세력이 발붙일 곳이 없어. 예. 미운 형제 자매, 미운 사람이 있어도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리, 성령이 딱 가르치는 거예요. 예. 욕심이 생기면 욕심연증되어 죄를 낳고 죄가 장성 사망을 하면 팍 물리쳐요. 예? 세상에 좋은 걸 이렇게 본받으려면은, 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할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험을 받을 때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탁탁 물리쳤잖아요. 기록되었으되 우리의 신앙이 딱 성장하면 그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탁탁 물리칩니다. 그리고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실제로 있어. 속사람이 그 얼만큼 잘하면 그의 죄를 안 짓고도 살 수 있습니다. 예? 꼭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나요? 그러지 마세요. 신앙이 어느 정도 자라면은 죄를 안 짓고도 살 수 있어요. 완전 거룩은 없어도, 예?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예? 30%, 40%, 50%, 60%, 70% 정도 되면은 내 성품은 30%밖에 남지 않잖아요. 그럼 70대 30. 누가 이기겠어요? 그건 맥을 못 쳐요. 예. 주님 오실 때까지 완전 거룩은 없어도요. 예, 어느 정도 60% 70%만 자라도요, 예,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장하셔도, 예, 이 육신을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란 말이 그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인격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지면은요, 이제 죄하고 저질로 멀어져요. 예, 죄를 이기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예,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자연스럽게 순종할 수 있어요. 성장한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속사람을 날마다 강건하게 해주십니다. 강건하게. 예? 갈라디아서 6장 에베소서 앞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은 육체의 성욕을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자, 우리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자꾸 우리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자꾸 소멸해요. 예,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요, 예,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말아요. 예, 누가 막 화를 나고 막 무슨 막 분이 나고 막 무슨 일을 할 때에요, 하나 둘 셋 몇 초만 참으라 그러잖아요. 몇 초만 참으면 될 걸 막 엄청난 일을 저지르려고 막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 그 몇 초 동안에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이럴 때 주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이런 경우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뭘까 생각해 보세요. 성령은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평소에 성경을 읽고 외우고 배우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 장군이 전통에다가 화살을 많이 두는 거 한 가지예요. 성령의 검이에요. 그 무기예요. 그걸 잔뜩 준비해 놓으면 성령이 그때그때 필요할 때 그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말씀이 빈약한 사람은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 성경을 읽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등한한 사람은요, 예? 장군은 장군인데 무기 없는 장군은 꼼짝도 못하는 장군이 성령이십니다. 무기가 없으면. 말씀, 꼭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네? 성령을 좇아 행하라. 성령을 좇아 행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이라. 육심의 욕심이 죄입니다.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옛 성품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거스려요. 대적해요. 싫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받았어도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 들으면 예, 감사합니다, 말씀 옳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지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밖에 나가서 계단에 내려가면요, 그 마음이요, 꼭 성경대로 살아야 되냐 뭐. 먼저 구원받은 사람 봐도 꼭 그대로 안 살던데 또 핑계가 많아요. 예? 그리고 나는 사정이 있어. 응? 나는 개인 형편이 있어. 그대로 못 살아. 막 지나가, 멋있는 자동차가 지나가요. 하, 신행이구나. 아, 나도 이제 가셨으면 좋겠는데. 좋은 옷 입고 가는 사람 보면 좋다. 저 얼마짜리일까? 나도 하나 샀으면 좋겠는데. 좋은 집, 나는 언제 저런 집에 살아보나. 하여튼 육신은요, 그래, 아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했던 거, 주님을 위해서 어떤 고난과 희생을 하려고 했던 그 각오, 그게 싹 사라져버려. 예. 아까는 100% 작정했는데 집에 가다가 한 30% 없어지고, 예? 예. 전철 타고 가다가 한 50% 없어지고, 한 며칠 지나고 나면 한 70% 없어지고, 그 다음에 얼마 되면 그 마음이 다 꺼져버려. 그런 식으로 하면요, 육신은 점점 더 강해집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예. 속 사람은 점점 이제 영적, 영장실증이 걸려가지고요. 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거든요. 성령의 소욕은 육체가 하는 일을 거스리고, 둘이 서로 싸운다 그랬죠. 서로 대적한다. 육신은 성령이 하시는 일을 못하게 하고, 성령은 육체를 따라 살지 못하게 하고, 어느 편에서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야죠. 예? 이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이 싸움에서. 예?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 봅시다. 25절 26절 같이 읽읍시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은 또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고 말이야. 성령으로. 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들은 서로 높아지려고. 예. 하찮은 그 자존심 때문에. 예? 예. 자기가 좀 서운한 말 들으면 그 분노를 못 참아. 예. 자기가 막
무시당한다 그러고 자존심 상해가지고 말이죠. 자기 높아지려고 남을 짓밟으려고 그러고, 예? 그래서 서로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고 시기하고 다투고, 예? 야고보서 4장을 잠깐 봅시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죠. 야고보서 4장 4장 1절 1절 2절 예, 같이 봅시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조차 나느뇨. 자기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을 조차 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보세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 나오느냐, 다툼이 어디서 나오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 이 영혼을 싸우려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조차 난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성도들끼리 싸워, 심지어는 막 소송을 하고 재판을 하고 막 죽여보려고 그러고 말이에요. 자기 마음이 안 든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싸우는 정욕이 적을 쫓아나느뇨.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욕심을 내고 싸워도 하나도 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가만히 놔두실 것 같아요?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잘못하는 것도 잘못이지만은 잘못을 끝까지 따지고 그걸 가지고 예? 이겨보려고 예? 예, 그 사람마저 박살내보려고 그거는 훨씬 더 큰 잘못입니다. 예, 용서는 잘못한 사람도 잘못이지만 용서 못하는 죄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는데 나는 절대로 용서 못한대. 절대 그런 소리가 어디 있어요? 용서하는 것이 용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영웅입니다. 용서 못하는 것은 쫄짱구예요.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예. 예. 손해를 보는 게 낫다고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채워줄 테니까 예? 반드시 그 손해 좀 안 보려고 막 형제를 그냥 예? 그래서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투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느니. 이 살인은 사람이 취기까지 안 해도요 막 인격으로 모독하고 미워하는 건 살인입니다. 살인행위입니다. 형제를 막 함부로 말하고 막 그냥 짓밟아 버리려고 그러고요. 나 그런 사람 보면 도대체가 예. 구원을 안 받았든지 구원을 받았어도 큰 병에 걸린 거예요. 그 병자요. 아세요? 예. 시기하여도 능히 예?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한다.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는 다투고 싸우는 도다. 다투고 싸워서 될 일이 있어요? 그래? 용서하세요. 포기하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앞에 가면 얼마나 후회할지 아세요? 우리가 사랑하기에도 너무 시간이 모자래. 예. 형제를 불쌍히 이고 도와줘야죠.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 못 박는 자를 위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왜 우리는 그걸 못하느냐고.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 자기 살이 찢어지고 뼈가 부서지는 데서도 자기를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성령이 하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용서하도록 합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행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시기하고 다투고 욕심내지 마라 그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계속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요, 이 다른 지역에서 이 DVD 꺼지 마세요. 이? 꺼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인도에 예, 이번 선교 여행 그 영상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그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한 후에 그 꺼지 말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신 그 크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두시고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와 생명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아직도 옛 성품이 역사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충만히 채워주셔서 우리의 남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들 가정마다 영육간에 항상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순종하며 섬기며 사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제 영상을 좀 보여주세요. 이번 인도 선교 영상입니다.
간증 중에요. 그 간증이 하신 분들이 너무 정확하게 하시더라고. 그 중에 벵글라데시에서 오신 목사님 간증 잠깐 들어보시죠. 그분이 오셔서 구원을 받고요. 너무 기뻐하시면서 이제 다음 주간에 벵글라데시에서 처음 집회를 합니다. 우리 인도에 있는 송종원 목사님, 캄프 목사님, 또 박태준 전사님, 또 다른 형제 이 넷이 다음 주간에 벵글라데시 가서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전도 집회를 할 예정입니다. 벵글라데시 인구가 한 1억 2천만 명 된다 그러죠. 벵글라데시에 또 전도문이 열린 겁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해 주시죠. 아, 찬송가? 예, 우리 찬송. 예, 그 잠깐 예, 찬송 안 하면 서운하죠. 예. 찬송가 372장 봅시다.
372장 주시겠습니다. 내일부터 전도집회가 종로 구민회관 2층 대강당에서 있습니다. 죽전교구 전도집회는 수지선교회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성도 다이어리와 달력을 판매합니다. 본당 1층 서적부에 가시면 다이어리와 달력이 있습니다. 생명의 빛 2010년 1호로 원고 모집을 합니다. 12월 5일까지 시 간증 수필 제출해 주십시오. 동계 수련회가 12월 31일, 1월 1일, 1월 2일 있는 걸 잘 아실 것입니다. 동계 수련회 미리 준비하시고요. 위에서 기도하시고 참여할 준비를 하시고요. 오늘 동계 수련회 준비를 위한 분별 책임자 교구장 모임이 오늘 오후 2시 1층 봉사회실에서 있습니다. 12월 3일로 광고되어 있는 신림교구 자매 모임은 12월 8일자로 변경합니다. 폐휴대폰 모으기 추진, 폐휴대폰 좀 모였는데요. 가져오신 분들 3층 정문에 설치된 수거함에 넣어주시고 혹시 더 가져오실 분들은 나중에 가져오셔도 좋겠습니다. 관양동에서 협조 요청한 것입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마쳤습니다. 자료 교재하시기 바랍니다.